네, 콘서트에. 네, 공격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또 뵙게 됐어요. 목사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한눈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를 만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오늘 어떤 곡으로 찬양을 영광 돌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있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곡을 해주셨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내린 계획 속에서 천지 창조가 이렇게 섭리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요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네. 창세기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실 때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그 찬양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들어보고 성경 말씀들이 여기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네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사랑하노라. 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심히 좋았더라가 이런 마음이셨군요. 심히 좋았더라.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심히 좋아해서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추면은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만드신 작사 작곡가께서 아마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는 것 말이에요. 누구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랑을 공통으로 다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닐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의 축복이 그분께 아니고 그러나 어머 정말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큰 사랑, 축복을, 은혜를 입었네요. 믿음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그럼요.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깨닫고 사랑이 자기 거가 아닌 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무나 알려진 명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가사가 문자적으로 와닿는 게 아니고 그건 그게 그냥 사랑으로 내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감사하면 근데 그걸 이제 레마라고 부르는데 네. 레마가 되면 이제 꼼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예, 한 교수님의 그 마음이 또 안 꼼틀거려서 지금 네.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전에는 그냥 흥얼흥얼했잖아요. 노래는 너무나 명곡이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부르시잖아요. 네. 저도 수천 분을 불렀을 거예요. 아 좋아 그런 거야. 여기서 어디 가서 축하를 불러줄 때도 그냥 불러줬는데 오늘 색다른 느낌의 감동으로 봤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난 사랑받기에 태어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신 사랑을 우리는 값지게 받고 느끼지 못하면 내 사랑이 아니고 남의 거가 되잖아요. 너무나 의미가 좋습니다. 아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약속하신 그것처럼 여기서도 또 그 말씀이 나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었네요. 그러네요. 여러분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남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세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을 맺어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사랑은 다른 사람께 아니라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저는 이래서 날마다 행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의 우리 경제가족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말로다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보니까 제가 말로다방에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아버지 사랑 들어봅니다.
오프닝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를 교회 속에서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걸로 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나도 모르게 말로 다 못해요. 그랬는데 이 가사를 안영아가 썼네요? 네. 아, 그랬네요. 하다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으네요? 예. 아, 근데 부르다 보니까 멜로디가 너무 좋네요? 네, 저는 곡을 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가사말이, 말씀 이상 더 좋은 가사말로 없다 네. 해서 이제 저는 이제 태필리타 하니까 곡을 했는데, 우리 안 교수님이 가사를 줬는데, 이게 너무 더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경쾌한 곡이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네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은혜스럽게 간증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랑이 됐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알려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네. 인간 안녕하러 갔을 때 너무나 부자들 없더라고요. 남들은 그래요. 아, 교수님은 너무나 뭐, 몸은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 같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고 만사형통하는 것 같고 좋은 얘기 좋은 소식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너무 부러워요. 한쪽에서는 샘이 나요. 또 장난하는 사람도 얄미워질 필수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개인 안녕으로 봤을 때 너무나 보잘 것 없고 쓸모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주 인간으로 봤을 때는 내돌 건 하나도 없지만 제가 같이 한 큰 백이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몰라요. 아주 귀한 하나님 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자 하면 낮아질 죄가 없고 내가 낮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자 하면 높여진다는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 믿고 그냥 믿음 안에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많은 좋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 교수님 됐지만 믿음의 본질이 제가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영향, 그 DNA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겸손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가는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신앙인이 아니시더라도 만약에 방송을 볼 때 자연의 원리도 그러거든요. 쉬는 대로 걷는다 그러잖아요.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사랑받는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내 스스로를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본질이 신앙이다 보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다 보니까 더 행복해지는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라 하나님의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태필이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네. 여러분 힘든 시간 있으시니까 주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형통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노래로서 끝난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그러므로 구원의 오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경철 목사님이 대표의 찬양곡을 작곡해 주신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보고 오늘 새로운 곡 배워보도록 하죠. 보라 하나님은 Ah.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데 교회 그 다니는 친구들이 저희도 이제 불경을 외우는 뭐 친구들 있잖아요. 불자들 나한테 자꾸 반대 못하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게 뭔 말이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얼마 전에 4월 18일 지나고 나서 어떤 친구가 이거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뭐 환영하는 거다 무슨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불자라든가 아니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그러는데 임마누엘 자체는 뭔지 모르잖아요. 목사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요? 임마누엘이라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네. 그냥 함께 하신다고. 우리 사랑하는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네. 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하나님. 네. 성령의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우리 생활이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참 덕 있게 살고 인격 있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아홉 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기 위해서 경주하고 예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닮아가려고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게 얼마나 큰 백입니까? 그렇지요. 아, 네. 그렇지요. 분들아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노래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내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랐는데 자 처음 방송을 접하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임마누엘이라고 누가 말씀하실 때는 마음속으로 아멘하면 그 역사가 본인한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니네 믿는 하나님은 괴물이냐? 그게 뭔 소리야? 성부, 성자, 성령 세 사람이라도 머리가 세 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아동티카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는 어느 한 남자의 아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우리 딸한테서는 엄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 다니니까 학생들이 엄마라고 안 그러고 교수님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어디를 가니까요? 세 사람이네. 네네. 어디를 가니까요? 또 아줌마라고 불러요. 나이 돼서 모르니까. 네. 한 사람이지만 불러주는 시스코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아 그런가? 그래서 거기서 또 한마디 했었죠. 우리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 얘기한 거죠. 시청자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저희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천국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인지라 죄를 많이 졌습니다. 또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요 축복해주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 분쟁, 미움, 다툼, 중상, 모략 인간인지라는 나쁜 마음속에 영이 많이 나올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죄를 인간이 해결 못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의 고통까지 당하면서 그걸 대속하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 죄라는 단어는 너무나 지긋지긋할 텐데 우리가 죄를 짓고 또 가서 또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죄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인간을 얘기하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어요.
그것을 단번에 우리 속죄함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잘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잘못했네요. 그 죄의 용서 그거 자체도 십자가로서 다 재속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가 짓지 말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짓고 주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인간이 좀 잘못된 거지. 그 다음부터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간인지라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 이미 십자가에 대속하시면 감사합니다. 인간이라 잘못했지만 앞으로 더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배울 찬양이 무지개 약속이에요. 창세기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무지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지개는 성경 말씀에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고 우리가 보면 무지개가 요즘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섬기는 교회에서도 지금 무지개의 하늘 소망 무지개의 지금 축복성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지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아멘. 그것이 무지개빛처럼 환하게 성취된다는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지개 약속은 우리 안영아 교수님이 이제 또 이것도 작사를 하셨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작사를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이번 주에 함께 나눈 찬양곡으로 읽어서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약속의 진표를 무지개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약속은 아주 큰 약속이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약속이죠. 영생의 약속. 네,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맞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 약속을 가사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들려드리고 또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끝까지. 예를 들어 신이 잘못했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무도한 짓을 해서 살인자를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너는 살인자인데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러지 않으시더라고. 그래도 용서해 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지언정 눈물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애통할지언정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더라고요. 그게 부모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자녀고 잘못했다고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위해서 그 특권이 있더라고요. 친구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특권. 그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라서 좋다. 그래서 좋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약속하셨으니 좋다.
조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약속하셨으니 또 좋다 좋다. 그 다음에 주님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 내 안에 있으니, 그 안에는 무지개가 약속이었다는 상징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무지개 일곱 색깔 그려가리라. 이거를 가사를 만들면서, 아, 무지개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다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아이 역사가 되는구나. 나한테 레마로 오는구나. 나한테 축복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무지개를 연결했고, 주님의 사랑 무지개에 비치려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나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예수님도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무지개 일곱 색깔의 사랑 찬양을 한다는 거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감사드린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덕분에. 찬양은 곡조에는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찬양을 끊임없이 드리다 보면은 내 마음이, 나의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다 상달되는 거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찬양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사에도 찬양이 주님이 예수가 내 안에 내 안으로 했습니다. 목사님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노래는 도전표가 지금 중간중간에 있는데 처음 첫 소절하고 저 마지막 두 번째 소절하고 마지막 소절하고 이제 도달해 습니다. 한소절씩 끊어서 가는데요.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라 좋다 좋다. 다시 한 반복. 임마누엘 약속하셨으니 좋다 좋다. 똑같은 멜로디입니다. 다 좋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 약속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죠? 아, 네. 일곱 색깔의 약속은 크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네, 결론은 사랑이지요. 그래서 아마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거지만 제가 얼마 전에 잘못하다가 문에 발을 찧었어요. 뒤꿈치를.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약을 주셔가지고 약을 바르는데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고개 이렇게 마주치는 그 부분이 너무 아파서 아직도 한 두 달이 됐는데도 아프더라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조그만 상처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너무 아프고 이러는데 어쩌다가 못이 아니에요. 못도 아니고 조그만 가시만 찔러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인간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 못 박혀 옆구리 창살 머리에 가시면 감히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로 더 깊이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로만 저만 주님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가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엄마하고 제가 엄마가 나한테 전해주는데 저희 아이가요 태권도장에 갔는데 태권도 관장님 아이가 좀 어린 아이였나 봐요. 집에 어디 엄마 아무래도 천국 가는 거 내가 확신해 이러더래요. 초등학교 1학년에 보더니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 내가 알고 보니까 걔도 교회 나간대. 어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가 반은 신앙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냥 교회 간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왜 엄마가 교회 가면 천국 가자. 맞아. 교회 가는 사람은 아주 많은데 한 번을 가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엄마가 너 사랑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아빠가 너한테 사랑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아? 어, 알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알아. 근데 너는 얼마나 아프긴 많이 아프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천국까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많지 않니? 그러면서 아이한테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긴 믿지만 물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고. 그래서 형편과 처지 알아서 비록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알아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확신하고 한다면 형편을 알아서 청구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너무나 요즘에 세상을 너무 이상하게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 창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도전해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동성애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세는 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대구 검사장 출신의 뭐 변호사님이 검사 수사하다 보니까 남자 정자에다가 동물 난자를 교미시켜서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과학자들이 한 150여 명이 그걸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성도님들을 함께 정말 말세 이거 잘못됐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도 올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에 주님 앞에는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우리만이라도 그럴 때에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세상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 몇 분만이라도 다문 아니라도 믿는 성도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을 기도로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올바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넋두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요 이 찬송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목사님 요청을 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인간이 잘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천국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이 찬송가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갑자기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천국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는 네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먹겠습니다. 대제를 시키며 피를 올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우리가 다시 한번 뉘우치는 반성의 마음에 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오늘 그러시도 않게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주제곡은 뭐랄까요? 대표님 찬양은 뭐랄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다내 올라오지요. 그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백을 믿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농담으로 이제 말씀 드릴 때는 또 순진하셔가지고 그냥 농담인지 그냥 고지식하게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목사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인간적으로 원고를 쓰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기도를 하고 찬송가만 무엇을 해야 되겠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오늘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338장이 은혜스러워서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은혜가 되다 보니까 오늘 처음에 오프닝 찬양에 태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약속 아주 먼 옛날 하다 보니까 또 연결해서 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인간 지혜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데 오늘도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사상을 주장하셔서 내 입술에 나와서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올라왔더니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무지개 약속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 무지개 약속이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의 근거에서 무지개 약속을 믿으시고 항상 여러분은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항상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서로 각자 여러분들 바라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무지개 약속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지개 약속.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